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소리가 좀 안 좋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주말 동안 목소리를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영 씨의 핸드폰 카톡방이 판도라의 상자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가 원정 도박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에서 두 사람은 하차하기로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특정 연예인 세력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누군가의 세력, 더 정확히 말하면 경찰 내 비호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본질입니다. 오늘도 이 본질에 대해서 따져 묻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